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오랜만에 템플릿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템플릿이 아니라 바로 노션 포트폴리오 메이커입니다. 노션 포트폴리오 메이커예요. 가이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뒀고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시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7단계. 스텝 7까지 있고요. 20개의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을 드립니다. 그리고 48개의 태스크가 있어요. 이 태스크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3단계 미션이 있어서 미션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마지막에는 초보자를 위한 템플릿도 제공해 드립니다. 노션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구매를 하시면 이런 페이지를 받게 될 겁니다. 워크북 진행하기 전에 맥이랑 PC에서 노션 페이지를 보셔야 훨씬 더 편하고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션 앱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앱 아니시라면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아요. 워크북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노션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를 하나하나 직접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직접 익히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게 교육이랑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스크를 완료하고, 스텝을 완료하고, 미션까지 인증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스크 속에 할 일들이 있고요. 그할 일을 바탕으로 미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미션은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할 수 있고, 최종 미션,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그 포트폴리오를 시리얼의 포트폴리오 사례 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이 최종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의 별표는 상단의 요겁니다. 요 별표를 누르시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이렇게 즐겨찾기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미션 인증 방법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거랑 시리얼의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올리시는 방법 두 가지 있고요. 최종 미션까지 완료하시면 완료 인증서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포트폴리오 메이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워크북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는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스크를 모두 읽거나 읽기만 하는 태스크도 있어요. 쉽겠죠? 체크박스를 눌러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을 열어보시면 스텝 1과 체크리스트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률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읽기만 하는 거라서 이 페이지는 다 읽고 나서 다 읽었다 하시면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언어 설정도 다 봤다 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 사례와 시작하기까지 들어와서 시작하기 안에는 또 체크박스가 4개가 추가로 있죠. 이 체크박스를 모두 완료했으면 이제 시작하기까지 완료가 되어서 이 스텝이 100%가 되었습니다. 스텝이 100%가 되었을 때이 화면을 캡처해서 네이버 카페에 인증하는 곳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진행률 100%가 된 스크린샷을 인증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업로드하실 때이 태스크를 진행하시면서 좋았던 점, 개선할 점, 하고 싶은 말 등을 함께 업로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업로드하신 걸 보고 업데이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미 끝나셨어도 이미 평생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두면 그 이후에 다시 복제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텝 2에는 본격적으로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나옵니다. 페이지를 만들고 블록도 만들고 미션까지 있어요. 자, 페이지 만들기에 보시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에 설명글이 있고요. 오른쪽에 해당 체크박스 할 일들이 있어요. 이할 일들을 모두 완료하시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페이지 만들기에 완료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미션이 있죠? 미션은 스텝 2, 스텝 4, 스텝 6까지 총 3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따라 만들기인데 아래 이미지 스텝 1부터 스텝 2까지 모든 태스크를 완료하면 미션에 있는 이 이미지를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게 미션이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캡처해서 업로드하시면 성공입니다. 미션 인증 완료예요.
제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용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블록 꾸미기, 제목부터 목차까지 블록을 순서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들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방법인데, 이 제작에는 그냥 제작, 실습, 참고자료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작에 관련해서 주의할 점들을 제가 아주 많이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20개의 레이아웃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실 때 어떤 형태로 레이아웃을 만들면 좋은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미션은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션 완료하시면 보너스에 이렇게 디자인 참고 자료 모음이나 우피를 연결하는 방법, 외부 서비스, 그리고 초보자용 템플릿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스텝, 20개의 페이지 레이아웃, 태스크는 48개가 있어요. 50개를 채우고 싶었는데 두 개는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50개까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Dangerous라는 곳에 있는 얘네들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원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워지면 얘네들도 다 날아가요.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한테 공지 채널에 미리 혜택을 업로드를 했는데 새벽 4시에 업로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9개나 팔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래로 내려오시면 어떤 점이 포트폴리오 메이커가 좋은지, 어떤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서 한번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